이거 안전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한번 기록을 남겨두려고 합니다. 이제 보통 이 부분이 나중에 전등같이 씌워질 부분이고요. 안전기는 이 뒤에 네모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. 나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드라이버로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되겠고요. 나사는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.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안전기를 조립하는 거죠. 자, 그럼 구멍에 맞게 새로운 안전기를 이제 끼울 거고요.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우선은 LED 모듈에 끼워질 부분을 끼우고 모의 테스트니까요.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. 이쪽 끼우고 이쪽 끼우고 연결하고 오케이.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코드일 경우에는 제가 집에 천장에다가 다시 고정을 하고 이제 확실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. 아무튼 이제 전선 같은 거는 이쪽에 판넬 안쪽에 있어도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. 최대한 이 뒤쪽으로 다 당겨주고요. 그러면 이제 이쪽 LED 모듈의 간섭이 최소화될 겁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집에 가져가야 되니까 고정을 다 해주고요. 네, 이게 원래 들어있던 거고 이건 새로 교체해서 집어넣습니다. 네, 기록 끝낼게요.